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지금 개발자분들 잘 들으세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단 이틀만이라도 게임했어도 이런 문제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영상 다뤄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조회수 빨고 좋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뭐 테스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문의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고코형은 뺏어 안 뺏어? 태봉이는 받아 안 받아? 무조건 800원 대낙 팡! 이거 봐봐 여러분들, 방금 경기하다 나온 건데 이건 봐볼래? 이건 거 같은데?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봤어 방금 여러분들? 야 이거 나만 격리. 나 이거 근데 나는 이거 내가 이제 성공한 거야 이건. 나도 수비하다 겪었던 나 깜짝 놀란 적이 많거든. 저거 저도 당했어요.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켜 이거 가져 비켜줘. 이거 겪은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래. 충분히 수비 범위에 있는데 공 그냥 지나치는 거 개많음. 그치? 이거 엄청 심해. 이런 건 우리가 해서 올려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 알아. 왜냐면 이들 내가 안, 봤을 때 많이 안 하거든 게임을. 그냥 이런 거야. 이게 지금 패스 슈키 입력 시 타이밍에 따라 가늘적 패스 슈키 입력 후 게이지가 올라갔으면 불구하고 패스 슛이 나가지 않는 현상. 오늘 영상에서 내가 지금 올려놓았는데 그 박지성만 봐도 알죠 여러분들. 게이지가 두 번 올라가요. 근데 첫 번째 게이지에 아예 그냥 패스가 안 나가고 방향키만 입력돼서 앞으로 가버려.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S를 한번 누르면 그때 패스가 나가.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게임하면서 느꼈는데 키보드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패드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하다보니까 좀 그랬던 적이 있어. 패드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 키보드만 그런 건 아니고 패드도 간헐적으로 그렇다라는 분들이 지금 많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 또 내가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게임을 좀 해보는데 방금 전 같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 수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이 그 수비수의 옆에 있음에도 놓쳐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현상. 방금 이 장면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 추후 수정 인정이 난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아는 것 같아. 근데 게임을 해보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지금 개발자분들 잘 들으세요. 게임을 그냥 조금만 해봐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개발자분들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임하면서 찾아내고 있는데 이게 뭐야? 맞잖아요.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놨으면 게임이 다 완성이 돼서 패치를 시켜놨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잘 됐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내가 진짜 단 한두 판만 해봐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왜 안 고치냐?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이거 있죠? 뭐 어떤 건지 아세요?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올려놓은 공기사항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또 보면은 게이지 방금 보셨잖아요. 이런 스루패스가 지나가고 이런 현상들도 있는데 게임만 해보면 아는데 또 우리가 찾아가지고 뭐 저거 막 이렇게 알려주고 영상화 시키면은 그때 가서 또 여기다 추가시킬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게임이 목요일날 패치가 된 다음에 목, 금, 토, 지금 1일 지금 4일차가 됐어요.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단 이틀만이라도 게임했어도 이런 문제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영상 다뤄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조회수 빨고 좋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뭐 테스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저분들 와가지고 이런 문제점 있냐 와가지고 우리가 거의 고객센터마냐 와가지고 우리한테 문의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개발자분들 돈 월급도 받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오류도 잡아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유저가 만들어가는 게임이라서 그래요? 같이 만들어야죠.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셔야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방금 게임 한 판 방금 한 판 했는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문제점들 저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다른 분들도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백날 첫날 패키지 나오고 카드깡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이 재밌어. 나는 그런 걸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런 게 인게임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재밌게 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방금 이 장면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러는데 이거 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멍청이 아니에요. 이거 앞에 있는데 왜 지나치냐고 이걸 어떻게 설명... 아
그런 말 하시려고요? 상대방이 뭐 이거 태클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빼사 안 빼사 그 자동 AI 큐브 치고 옆에 있을 때 공을 뺏어내는 이런 현상, 그리고 박스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태클을 뻗는 이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공이 앞에 있어서 AI가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태클을 뻗어서 뺏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 그것도 AI잖아요. 근데 저런 현상은 뭐냐고요? 공 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니 저 바보 아닙니까? 막을 수 있나? 예, 이런 게 존나 많아요. 방 보셨나요? 오, 뭐야? 아니, 씨! 9번님 시간 다 됐나요? 아, 못 잡잖아. 존나 빨라. 못 잡아. 지금 스루 메타가 다시 왔어요. 봐봐. 스루 찌르고 또 스루 찌르고 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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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병한다. 스루 메타 좀 약간 줄이는 것 같더만 연병한다. 스루 메타 개 X같이 만들어. 진짜로 개 X놈 새끼들 진짜 뒤에 쳐 맞아야 돼. 개 맨날 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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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랄 개 X벌놈들이 진짜로 게임이가 존나 재미없지. X거 진짜로 X거 이거 스루 존나 재미없는 게임 진짜. 아유 추수정 애정 이거 좋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수정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너무 고마워요. 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공지사항은 다행히. 근데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했는데 고마워요. 이거 고치는 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들이 말한 걸 그냥 본인들이 개발하면서 이 테스트해보고 이래서 오류들을 잡아낸 게 아니라 유저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소문이 떠도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진짜 게임 좀 해보면 아시잖아요. 왜 게임을 못하세요? 아니 안 하시는 거죠? 못하시는 게 아니라 슬패스 가는데 수비가 앞에 있는데 비켜주는 현장 이것도 시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멍 때리고 지금 여기 갑자기 또 멍때리고 있는 바보같이 수비하는 저는 이거 영상 올릴 거예요. 또 올릴 거예요. 그래 봐야 알 거 아니야. 내 방송은 이제 어찌됐건 시청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방송 아니다 보니 모니터링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고 유튜브 영상은 그나마 알고리즘에 뜨면 볼 거 아니야. 보면은 그때 좀 알으라고.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골키퍼들이 공 가지고 골라인 안에 들어가는 거 고쳤다는데 이거 아직도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아직 그대로예요. 이거 아직 그대로예요. 이건 현상 나와요. 딱 그냥 9,000넥필 그때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진짜 진지하게 그때가 그나마 오류가 덜했어. 어려워서 그렇지 게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때는 그나마 오류가 덜했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 그렇게 한 번만 한두 달 해보자고. 그리고 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 왜 1,2주 하고 바로 게임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그것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오류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골 넣기가 힘들어서 노잼됐다라는 말들은 있었지만 오류 자체는 없었다. 차라리 그걸 갖고 오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 뉴택틱이라는 이 전술 자체는 못 봤구나. 너무 괜찮았었는데. 아니면 차라리 그냥 DD가 낫겠다. 그때가 그나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꾸 뭔가 이상해요 진짜로. 하나 더 추가. 역동적이 그리고 뭔가 필수할 때도 뭔가 멈칫하다 주는 느낌이야.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패스를 딱 하면 내가 누르면 패스가 나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패스를 딱 하면 뭔가 쉬었다가 패스가 나가는 느낌? 이것도 나만 느끼나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거랑 그 위에 말했던 이거랑 조금 맞물리는 느낌인가? 이거랑 맞물리는 느낌인가? 이거 할 때 좀 고쳐주겠지? 이런 것도? 일단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Straight to the... to the moon.